네, 촬영 반갑습니다. 현재 중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용우가 맛있게 먹었던 계란말이, 치즈 계란말이입니다. 네, 맛있게 되고 있어서 또 찍어 올립니다.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치즈를 넣어서 용우가 피자처럼 맛있다고 합니다. 넣은 거는 소금, 후추 간하고 미나리, 아까 용어 해줬을 때 미나리 넣었던 거에 계란 좀더 넣고 이렇게 현혼을 해주려고 합니다. 용어가, 저는 이제 배불러요. 현혼은 동생들 해주라고 해서. 네, 피자 치즈가 들어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칼로 올려야 잘라야 되는데, 바쁘게. 비지개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가 있어서 좀잘안 자르시네요. 미나리가 간 회복에 좋다고, 피로 회복에 좋고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맛있게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학교 계실 때 무공에 수중 재배 수경 재배한 미나리를 항상 퇴근길에 들고 오셔서 어머니가 맛있게 겉절이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미나리는 엔젤송 소울푸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울푸드가 많이 나오네요. 네. 계란말이는 용호의 소울푸드인데 또 동생들 맛있으니까 동생들도 해주세요 해서 오늘 저녁으로 또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여기 끓고 있는 거는 죽처럼 됐네요. 네, 찹쌀 소재비가 풀어져서 죽처럼 되었는데 맛은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어서 색은 이렇지만 맛은 좋고 영양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한번 숫자를 넣어볼게요. 네, 스푼 방송에서 전 송호님께서 엔젤송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시청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으니까 좀 빛깔이 괜찮네요. 네,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고 찹쌀 수제비가 다 지금 풀어진 것 같습니다. 찹쌀 소제비 좀 신때 많이 먹고 이렇게 몇개 조금 남았네요. 네, 두 개가 있는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용우는 빛깔이 이렇다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꺼야 되겠네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계란물에 미나리랑 소금 후추 간해서 또 맛있게 했습니다.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를 위에 슬슬 뿌려서 이렇게 맛있게 되었습니다. 피자처럼 맛있게 되었는데 용호가 피자는 밀가루지만 계란말이는 계란으로 해서 치즈 맛이 나지 않고 더 맛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피자 같은 치즈 계란말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잠은 9장 올렸습니다.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밖에는 아직 네. 나무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좀 한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하고 많은 날씨에 또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